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2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서 저를 만나면 안상수 의원이십니까? 또 안상수 변호사 이렇게 부르는데 안상수가 아닙니다. 아까 이재호 옛날 원내대표가 나왔지만 이재호 의원하고 저하고 원내 총무할 때 이재호 의원이 한번 협상해서 당한 다음에 저한테 그 이상수 앞에서 보면 이상하고 뒤에서 보면 수상한 이상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름이 이상수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우리 이각범 교수님이십니다. 독일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김영삼 정부에서 정책기획 수석을 맡아 활동했죠. 현재 우리 모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 강원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정당학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견해에 관한 책을 한권 냈죠. 저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아주 상세하게 견해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분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좋은 발표도 기대됩니다. 다음에 지금 우용근 사무총장이 국회 본회의 때문에 좀 늦게 오신다고 했고요. 저쪽 제일 왼편에 계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중앙일보 편집부장, 편집국장, 정치부장 다 거치시고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계십니다. 바로 옆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박찬수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역시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다 거치시고 지금 논설위원으로 계십니다. 다음에 제일 오른쪽 가에 계시는 우리 강대인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문화 아카데미 원장이십니다. 강원용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의 자제분 되시고요. 10년 동안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한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셨고 두 번에 걸쳐서 헌법 개정안도 내신 정말로 이 개헌을 위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 지금 3선 의원이시고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국회의 입장을 오늘 누구와도 잘 대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각범 수석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현재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반대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산업혁명의 한 가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제도와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 산업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치제도, 정당제도 전부 다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가 왔거든요. 이 새로운 시대를 옛날 제도와 법으로 그냥 가자.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1987년 개헌을 통해서 얻어낸 이 현재의 민주화된 헌법, 산업화의 성숙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헌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제도는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나타났던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결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제도는 다름 아니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라고 하니까 바로 그럼 내각 책임제하자 이런 대안이 나오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나 내각 책임제나 다 산업사회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청년 실업 문제 대단히 고민스러운데요. 세계 선진국 중에서 청년 실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저성장 시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성장에 익숙해 있던 나라에서는 이 저성장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지 않은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만은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에 있어서는 종래의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과 동물이 갖고 있던 육체적인 힘을 기계에 의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제가 왜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하냐 하면 이거는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기계에 의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두뇌를 기계에 의해서 대체하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혁명이자 두뇌혁명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보혁명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새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우리 경제 안보 환경은 어떻습니까? 안보 환경 그동안 해방 이후에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에 접어들면서 나름대로의 안정을 가졌지만 지금 미국처럼 여론 정치가 강한 나라에서 이 미국과의 동맹 체제도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사회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구조도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당과 갖지 못한 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크게 둘로 나눠졌고 거기에 양당제의 효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지식 시대에 새로운 정보혁명의 시대에 산업사회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양당제의 정당제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이 프라이머리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나가야 될 길, 미국 국민이 바라는 길을 위해서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각 당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의해서 그게 제일 잘 편승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은 없어지고 정당만 사는 것이 아니냐 또는 정당 중에서도 가장 세게 얘기하는 사람, 아주 독하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의 국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의 이 고민이 현재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왜 우리나라 국회가 무능하고 비능률적이고 밤낮 싸움만 한다 이렇게 욕먹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맞지 않는 제도 아래에서 양측이 극단으로 다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결정하지 못함, 영어로 indecisiveness라고 그러죠. 제가 위해서 영어를 끼워넣었습니다. 이 결정하지 못함의 절벽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이렇게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정당이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를 국정에 국민을 대변해서 대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대변해 줘야 되는데 정당이 정치가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정당이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앞에서 선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외국에서는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에서조차 이루 말할 수 없이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날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혁신에서 뒤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고도성장, 세계가 부러워하던 이러한 성장을 이룬 세대의 후예로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후예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모든 혁신을 정치 혁신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럼 정치 혁신에서 찾는다면 무엇으로부터 찾을 것인가? 기본법인 헌법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치 혁신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법은 헌법만 하면 되느냐? 이 헌법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이 대립, 결국은 이 분권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위 상부 체계와 그리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 하부 체계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법 개정의 그 시발점을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정을 담당하는 간단히 얘기하면 국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주민의 삶을 담당하는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새로운 이 지방자치체제를 분권체제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 이 지역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하는 얘기 기초시의원이 하는 얘기 똑같이 선거에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얘기인 국정에 대한 얘기가 선거 때 실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종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제가 독일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 정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는 셈입니다.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할 때 선거 포스터에 그 지방에 나온 의원의 포스터가 없습니다. 당 포스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원이 당선되느냐 안 당선되느냐는 기본적으로 그 당이 몇 퍼센트를 받느냐 두 번째 투표에서 첫 번째 투표는 지역의원을 뽑는 것이고 두 번째 투표는 그 당의 의석을 결정하는 투표인데
전부 두 번째 투표만 관심 있지 첫 번째 투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 출신 의원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 뭐 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의 얼굴이 포스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지역의 발전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국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의원 내각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3인당 생긴 지 150년 됐죠? 네, 150년 된 정당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정당원을 훈련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지금 10년 넘는 정당이 있습니까? 다 당명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취약한 정당 구조에서 어느 나라가 잘했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이 새로운 지식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터넷 발명, 이게 1984년에 다파에서 한 거죠. 이런 그 수십 년을 이 가름할 만한 그러한 발명이 지난 10년 동안에 클라우드 컴퓨팅, AI, 제가 지금 말로 하면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35가지의 발명이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발명이 지난 10년 동안에 35가지가 일어났어요. 어제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난 수세기 동안에 그런 그 법적인 체제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의 기반,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이분법이 아니라 중앙은 중앙정부대로, 지방은 지방정부대로 각각 요구하는 이 주권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제도,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히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꾼다 그러면은 아, 권력 독점제를 권력 과점체제로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옛날 이 서구의 선진국들과 같은 오랜 정당 기반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우리의 현실 위에서 세계의 가장 첨단의 정치체제인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제냐 뭐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결집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는 이런 안을 만들어내며 있어서 종래에는 정치학자, 법학자, 행정학자 이런 분이 주축이 됐지만 저희는 오히려 과학기술인, 여기 김명자 장관과 계십니다만은 과학기술인, 의료인, 그리고 수학자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우리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셔가지고 무엇이 이 나라의 새로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인가 하는 그 제약을 풀어헤쳐서 과감한 혁신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강원택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택입니다. 중요한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토론으로 부탁을 받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개헌과 관련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이란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고 이제 발표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요. 또 책도 좀 팔 겸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에 그 한국정책 회장을 맡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자 강원택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 뭐 대충 약간 요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개헌의 방향도 분명하게 좀 내각제 쪽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각범 선생님께서 좀 그 환경의 변화, 시대적 변화, 그리고 분권화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통치 구조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바꿔야 되느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들이 다 그동안 잘못된 시스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자. 저는 이런 출발점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87년 이후에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민주화 30년이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는 나름대로 진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30년 전을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그때의 한국 정치와 지금의 한국 정치를 비교를 하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정상화가 됐고 또 6명의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있어서 선출이 됐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 뭐 돈 선거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87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있었던 무슨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매년 그 디모크라시 인덱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그러니까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많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로서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잘해왔는데 왜 바꾸자고 그러느냐. 저는 앞으로 더 이상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그 대통령들의 역할은 주로 과거에 대한 문제점을 청산을 하고 어떤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정말 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현재의 그 통치 구도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개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대통령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방향으로 우리가 개헌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이 개헌 논의를 이야기하실 때 출발점이 제왕적 대통령부터 출발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이다, 지 마음대로 한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그 제도적으로 봤을 때 제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가 5년인데요, 아시는 대로. 마지막 1년은 무조건 레임덕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차기 대권 주자들로 다 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1년은 이제 까먹는 거죠.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마무리 단계죠. 그다음에 모든 대통령이 다 아마추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반년, 뭐 길면 1년 가까이 까먹습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기껏 열심히 잘하면 3년 반 정도를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기 중간에 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서 왕창 진다든지 아니 뭐 형이나 동생이나 뭐 주변에 누가 사고를 쳤다든지 스캔들 크게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의 지도는 하락하게 되고 또 통치력은 그만큼 약화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가장 아마 가장 좀 말이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말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대통령이 저는 MB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도 크게 이겼고 그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권력이 주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강하게 얻어갔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이겨서 지방 권력도 같은 당이 갖고 있었고 또 당시 종편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허가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언론 환경도 유리했습니다.
근데 MB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우나 못했습니다. 막으려고 했었던 세종시 못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프로젝트나 어떤 이런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 본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절대 제왕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검찰 무슨 뭐 이런 권력기관하고의 문제하에서 제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지금 현행 대통령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지금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뭐 모든 대통령에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단절적입니다. 단절적 대통령제입니다. 말하자면 전임자가 했던 정책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많은 애를 썼던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후임자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일단 뭐 용어입니다만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정부 모든 부처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니까 녹색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뭐가 없어질까요? 창조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뭐 불보듯 뻔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자본을 넣으면 그게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다음 되면 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 사회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배가 가능한 장기적 국가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에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한 사람 보고 10년, 너 10년, 20년 해라. 이거는 뭐, 그건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화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설정을 해서 개인이 뭐 설사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그 정당이 일관성 있게 그 정책을 유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점을 일단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유지됐던 거는 만들어지고 유지됐던 거는 다 거기에 합당할 만한 상당히 무게감을 있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우리 그 제헌헌법에서 만들어졌고 제안했던 통치 시스템은 내각제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 내용이 이승만 박사의 개인적인 본인은 그 대통령제를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박사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막판에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절충형적인 혼합형적인 대통령제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안도 갖게 되고 예산안 제출권도 갖고 법안 제출도 하게 되고 국무총리도 있고 또 국무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내각제였던 2009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던 것도 역시 박정희라고 하는 또 강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87년 체제에서 대통령제가 다시 부활했던 것도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또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을 강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정치가 정상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감동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 오래 있어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들은 자꾸 뭐 좀 뭐라 그러나요? 물들었다 뭐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밖에서 엄한 사람들을 찾아요. 정책 경험이 전혀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포퓰리즘에 지금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이 우리가 의회 정치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오고 검증받았던 인물들을 리더로 삼는 게 그게 옳은 방법 아니냐 그게 정상적인 방법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그 글에 여기다 해놨는데요. 21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독일의 총리라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을 예를 들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가게 된 거는 통일이 됐던 90년에 첫 번째 회의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헬무트 콜 총리의 눈에 들어서 초선 때 이제 그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했고요. 4년 뒤에 그 핵안전부 장관을 했습니다. 메르켈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은 그 핵안전부 장관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력을 주목받게 됐고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본인이 검증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1990년부터 딱 10년 뒤 2000년이 되면 기민당의 당수로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2005년,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정치에 입문해서 15년을 거친 이후에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15년 사이에 국민들은 메르켈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적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또 당 외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제를 계속 지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대통령 4년 대통령 중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그 대안이나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는 왜 안 되느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중임이라고 하는데 4년 중임이면 사실은 하자는 이야기는 8년 단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8년, 4년, 5년 너무 짧으니까 8년 해라. 미국에서 8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처음에 대통령이 된 4년, 첫 4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재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4년은 재선을 위해서 아마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선이 돼서 4년은 지금하고 똑같은 셈이죠. 그건 레임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8년 중임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다 8년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4년하고 말겠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리고 근데 두 번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4년하고 난 대통령은 또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 가장 모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현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한국에서 무슨 뭐 보안사라든지 국정원에서 댓글 달고 그 정도의 활동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지금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원 정부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시스템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태양이 두 개가 있는 정치제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 그러냐? 외치, 내치 나누면 되지 않느냐? 대통령 외치하고 우리 총리 내치하면 되지. 세계화된 시대, 세계화 정보화된 시대에 그 선을 긋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컨대 개성공단 문제가 있다. 이건 외칩니까? 내칩니까? 한미 FTA 한다. 이건 외칩니까? 내칩니까? 대통령은 이게 한미 FTA는 이거 내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무슨 소리냐 총리는 이거 국내 경제와 가장 밀접해 있는 게 한미 FTA인데 우리 거지. 근데 둘 간에 그럼 이제 영역의 다툼이 생겨날 수 있죠. 게다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총리는 문 닫고 싶어 하고 대통령은 문 열고 싶어 하고 그러면 권력 갈등이 체제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이마르가 망하듯이 가장 망하는 지름길이 분권형입니다. 어설픈 분권은 좋지 않습니다. 권력의 소재는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단기간에 될 거로 잘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막연하게들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냥 막연한 논의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폭넓게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과 1987년 두 번 평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헌법을 9차례 개정 중에서 두 번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두 번의 개정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하나는 바꾸자. 그런데 거의 사회의 거의 다수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여기에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60년에는 바꾸자 내각제로 87년은 바꾸자 대통령 직선제로 근데 지금 그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불가분 그 안에 있는 여러 행위자들의 정책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받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 이 모임처럼 사회 각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좀 진지한 논의, 장단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번 대통령 출마자들이 뭐 하자, 언제까지 논의하자 뭐 이런 정도로 던져주고
다음에 한다면 그건 모를까? 지금 단기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토론자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그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정말 개헌이 필요한 거냐, 민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반대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개헌이 필요한 것이냐를 먼저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특히 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토론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각범 교수께서는 분권형 개헌론을 주장하신 것 같고요. 강원택 교수님께서는 내각제를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헌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두 가지 그 측면, 즉 우리가 지금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다섯 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할 텐데요. 각 5분씩 얘기를 할 겁니다. 5분씩 얘기를 하고 주로 두 발표에 대한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아울러 피력 하겠습니다. 5분씩 해서 다섯 분이 얘기를 한 다음에 종합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이 토론은 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 저 다 포함시켜서 난상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진지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토론장을 가봤지만 거의 뭐 사람들이 별로 있지도 않고 진지하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정말로 그 아주 치열한 토론이 좀 이루어져서 뭔가 좋은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자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말씀을 하도록 할까요? 가에 계시는 우리 저 그 강대인 원장님. 우선 저 원장님께서 5분 동안에 걸쳐서 토론해 주시죠. 네, 그 뜻깊은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우리 이상수 장관님께서 저를 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 나왔는지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몸담고 일해왔던 과거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1980년 봄에 그 헌법 개정을 민간 차원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80년 봄이 우리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와서 17대 국회 말서부터 지금 20대 국회 들어오는 이 과정에 10년 동안 저희가 이 개헌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 지도자에서부터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의 활동가까지 해서 한 500여 명의 연의원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하는 책도 냈고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았나 하는 책도 냈고 두 달 전에 저희가 2016년 대한문화아카데미 새로운 헌법안도 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제가 여기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보다 그동안 그런 집단 지성적인 작업의 결과를 제가 대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기우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것도 와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개헌을 하자고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마 지속적인 논의 과정에서 기본권서부터 뭐 정부 형태, 입법부, 사법부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아마 이제 논의들을 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 한 토막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오늘 이 국민주권회의가 저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국민에게 헌법을 돌려주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차례 헌법 개정을 했지만은 국민들은 늘 소외돼 있었고 사실은 파워 엘리트들에 의한 엔지니어링에 의해 가지고 헌법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헌법 개정에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마련해서 헌법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오자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은 4, 5년에 한 번 선거 때나 투표하는 유권자로 불려졌습니다. 이제 국민을 유권자 대신 주권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 의해서 네이밍이 된 유권자라는 개념은 기업인들에 의해서 네이밍이 된 소비자라는 개념처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치의 주체라기보다는 4년의 선거를 바로 하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실은 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 공동체의 규범인 헌법을 만드는 일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종래의 정치적 관행이 되풀이된다면 아마 국민투표나 이런 과정에서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지난 4월 총선을 보셨지만은 만약에 지금도 과거의 관행처럼 권력자들에 의해서 권력을 배분하는 수준에 만약에 안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걸 유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두 번이나 이 헌법을 그 작은 민간단체가 이걸 다루기로 했던 거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졌던 위기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체제 갈등의 어떤 하나의 그 심각성이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복합위기가 다가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우선과제로 정치관계제도, 선거법이나 정당법까지 포함해서 법의 개혁이 급선무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중심가치와 제도로서는 사회 시스템과 기능이 이제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권에서 분권으로, 통치에서 자치와 참여로, 소유와 독점에서 소통과 개방으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양성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국민 참여형 개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개헌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대 국회와 국회의장 산하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민간기구에서 조문화 작업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 부분의 응들은 개헌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여론화 과정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헌에 임하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과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기 우용근 사무총장이 나와 계시고 우리 권성동 법제사회위원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시기가 첫째, 개헌을 위해 모처럼의 계기라고 생각하는 이 소중한 시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20대 국회의원들 중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개헌 발안을 추진할 것임을 다짐하는 선언을 먼저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입법기구인 국회의원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입니다. 여론과 외부의 역량에 의존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결단을 미루고 망설이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위의를 스스로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세라고 봅니다. 제가 18대 국회 미래헌법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에도 두세 번 갔을 때마다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국민들이 이 여론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를 들고 나오면 국회가 어떤 하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늘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 쪽에서 오히려 이런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이 하셔서 제가 그럴 역량도 사회에 없고 시민사회가 헌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자기 문제로 경험을 했던 그런 공동체적인 정치적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당당하게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장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지금 패턴에 이런 비헤이버가 반복되고 있는 거는 저는 이건 참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20대 국회는 헌법 개정에 폭넓은 국민 참여가 가능한 개헌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참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이건 우리 저 이기호 교수가 약칭으로 헌법 개정 절차법이라고 붙여주시는 건데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막연히 시민사회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좀 여론화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죠. 국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죠.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하여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위한 공론장 마련과 정치 학습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독일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의 그 어떤 반성 때문에 독일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차제 헌법을 통해 우리가 극심한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 독일식 정치 교육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소모적인 역사 논쟁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정치 공동체의 의식 형성의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이나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선 주자의 이해관계나 입장에 전략적 무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권자들이 대선 주자들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은 지난날의 고정관념과 타성으로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선 후보에게 집권 후에 개헌 공약을 기대함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바람입니다. 과거에 개헌 공약을 안 한 후보도 없었고 공약을 이행한 후보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거두는지 모르지만 민주화와 산업화가 지향하는 더 상위 가치인 인간적인 사회와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데는 우리는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OECD 국가의 인간 지수를 보면요. 경제성장 지수 내놓고는 전부 최하위입니다. 유일하게 터키 하나가 종교 갈등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수치가 쓰는 건데 저희는 지금 사회 갈등 지수, 인간 지수, 생명 지수 모든 지수에서 최하위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 헌법 개정에서 제일 관심 갖는 건 사실은 기본권입니다. 우리 국정 기조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사회를 향해 가는 헌법이 돼야 됩니다.
독일 기본법 1조를 보면 인간 존엄이 나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성찰로 독일은 거듭 태어났습니다. 민주국가로.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말씀하실 것이 많이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테니까 한 3분 정도나 5분 정도에 딱 얘기를 요약해서 얘기하시고 또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그 새로운 또 말씀도 계셨는데 헌법 개정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첫째는 그 국회의 의원들이 지금 185명인가 헌법 개정을 위한 포럼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뭐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도 당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또 주저하고 안 하고 연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85명이 만일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국민 앞에서 언제까지 발언하겠다. 헌법은 100명이 우선 그 한 3분의 1이 그 발언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국민 투표를 거치고 그 결의를 하게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당신들이 그 발의안을 만들어서 발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선언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두 번째로 또 아울러서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절차를 아예 절차법으로 제정해서 그 절차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개헌 절차를 진행해 주라 하는 거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대선 주자들에 얽매여 가지고 그분들의 그 행동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선 주자를 견인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확실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선 주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그러면 누가 우리 저 우용근 총장께서 제가 하고 있죠. 네, 우용근 총장께서 지금 뭐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관심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장님의 그 토론 내용을 듣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셔 고맙습니다. 지금 3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잠깐 왔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짧게 요약하면 87년 체제가 승자 독식 구조다. 그래서 늘 정쟁이 일상화된 나라다. 또 정책 연속성이 없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생이 먼저다.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왜 잘못됐는가? 이 구조적인 원인이 크다. 여야가 왜 싸우는가? 늘 이야기합니다. 물갈이 이야기합니다. 전 물갈이가 아니라 고기를 갈고 있다. 물이 썩어 있는 물이다. 그런데 물갈이가 아니라 고기만 드러내고 있다. 어떤 고기로도 썩는다.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헌의 방향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기본권 조항, 그 대표적인 걸 든다면 우린 국민에게 자유권이 있다. 인간에게 자유권이 있다. 이렇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 기본권 분야 손을 봐야 됩니다. 권력구조,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방분권 차지에 손을 봐야 되고 선거제도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다른 권력구조 아무리 바꿔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차제에 그거는 연동돼야 할 것이다. 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등.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돼야 될 것이다. 방법과 시기입니다. 방법은 국민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모으는 데는 효율이 필요하고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와 국민이 분리되는 나라, 유리되는 나라. 정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누굽니까?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대표인데 그래서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데는 시민사회단체, 오늘과 같은 모임이 필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국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처럼 또 권력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국회의원 지금 150명이 서명했습니다. 190명이. 여기서 누가 누구를 위한 그런 개헌인가 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이랑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이야말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이 권력자의 대권 후보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개헌특위가 되면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헌특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래의 반절을 성사시키는 일이다. 10월까지 개헌특위를 만들자.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위가 되면 결단하면 되고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는 언젠가. 내년 저는 3, 4월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대선 주자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도 또 정치인들도 이미 그쪽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특위가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그 과정에서 얻고 국민투표는 내년 4월 이전에 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또 강력한 대선 후보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방법과 시기를 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오늘 마침 의미 있는 모임이 아침에 190명 중에 24명의 의원들이 우리 권성동 지금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제가 아침에 회의하는 것을 보고 희망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19대 때 저도 154명의 그 모임의 간사를 맡아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절박함을 못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후원 세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개헌특위가 아마 10월 달에 지상 최대 목표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우리 주권 모임에서도 국민에게 힘을 얻어서 저희들을 좀 국회를 또 정치권을 압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제가 마치고 저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어서 자리를 뜨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좋은 말씀 또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지금 더민주당의 박영선 저 의원님께서 이 토론에 관심 갖고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윤근 총장께서 상당히 간결하고 뭐 압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부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계시는 권성동 저 의원님께서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아까 또 뭐 저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조해서 좀 현역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얘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제가 그 185명으로 발족한 여야 3당 국회 개헌 모임 그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그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개헌 추진이라는 것이 국민적인 동의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서만 논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차에 우리 국민주권회의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주도를 해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 국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이 헌법 개정의 발의권자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회가 독주해서는 안 되지만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제 사회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 개헌 문제를 접근할 때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인 원장님께서 이 절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절차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대거 참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윤근 총장과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권 후보 나타나고 유력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면은 전부 힘은 그리 다 쏠립니다. 이 헌법 개정 문제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정권 초기에 이거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힘이 강합니다. 정치권에 있어 보니까. 몬다워 보니까 정말 대통령의 힘이 강합니다. 대통령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저도 MB 때 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왔지만은 그 당시에 대통령 눈치를 보고요. 현재도 대통령 눈치를 봅니다. 우리 당 의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헌법 개정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의사가 있어도 BH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의식해서 참여 못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정치는 현실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대부분의 모든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절차법을 만들어서 이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의 그런 규정 하에서 이와 같이 뭐 국회의원들과 우리 이런 국민주권의 연석회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뜻에 맞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 개헌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는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논의기구가 헌법특위가 발족이 되면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또 헌법 개정 모인 국회의원들이 언론인들을 우선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언론이 설득이 돼야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나올 수 있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이 헌법추진회의와 우리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원태 교수님 말씀하신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MB 때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이었는데 저희들은 검찰에서 가장 신망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사람을 찍어서 딱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임명이 됐는데 제대로 훌륭한 총장의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이제 정치인도 정치 전문가가 해야 되고 정치 전문가는 결국 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회에서 삼선 사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인간성.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서 뽑은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강 원장님이나 이 권 그 법사위원장님의 그 토론 내용은 상당히 논의를 해볼 만한 그런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뭐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두 분이 남아 계신데요. 언론 중진이신 두 분의 얘기를 우선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가에 계시는 우리 저 권영기 저 의원께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전영기 기자고요. 오늘 아침에 마침 그 사설을 쓰기 위해서 그 논설위원들이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치부에서 발제한 쪽 아이템들을 보면서 논의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아이템에 올라와 있더군요. 오늘 개헌 논의한다는 게. 근데 10명쯤 모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얘기 안 했어요. 개헌 논의 있는데 이거 갖고 사설을 쓰자라든가. 예. 하도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 아니 이거 국회에서 개헌 논의 오늘 가장 크게 한다는데 국회의원도 180명쯤 모인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저 국민주권회의도 있고 나도 지금 토론회로 참석할 건데 좀 쓰자 그랬더니 뭐 그러시든가 뭐 별 관심 없다고 지금 이렇게 돼서 그냥 그럼 그런 이런 사실이 있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그러고 저 왔습니다. 예. 물론 저보로 그 사설을 쓰려면 전 쓰죠. 그렇지만 별로 설득할 자신 없어요. 예. 그러니 개헌은 뭐 당위이고 모두가 다 설득하면 저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사실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저 약간의 착각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언론을 설득해야 되는데 언론 설득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국민 더 설득이 안 됩니다. 저는 기자 생활 한 정치부 생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봤지만 요즘처럼 열정이 사라진 국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여야가 틈만 나면 싸우니까 아주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 정치권에. 거기다가 언론까지 가세해서 부패 언론까지 생기니까 뭐 이게 뭔가 싶은 데다가 북한에서는 이제 맨날 핵미사일 날리니까 이게 무슨 나란가 싶은 그런 어떤 그 국민적 그 슬픔, 아니, 허무함, 피로감, 뭐 예, 모든 것에 대한 그 불꽃의 사라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잿빛 마음으로 가득 찬 나라다. 북한, 국내 정치, 경제, 마음의 불편함, 거기다 지진까지 말이죠. 여기서 무슨 개헌을 합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회에서. 예. 87년에 30년 전에는 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하려고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랑 그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들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후보,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 김정필 후보. 순식간에 내가 정권을 잡아야겠다. 돌려가면서라도 먹어보자. 5년 단임제. 그죠? 국민들도 얼마나 나섰습니까? 저 그때 방위했는데 방위가 나서서 데모했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죠? 직선제 개헌. 직선제 개헌이라는 장기 독재를 끝장을 내자는 그 직선제 개헌은 강렬한 열정이, 정치적 열정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헌법 70조 2항, 원포인트 개헌합시다라는 칼럼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헌법 70조 2항의 권력구조 개편 하나만 딱 바꾸는 그 아주 심플한 간단 개헌 한번 해보자라고 저도 열정을 갖고 한번 그때 썼었는데, 그때 원포인트 개헌을 노무현 대통령이 제 거를 받아가지고, 아주 저는 기분이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그 현직 대통령이 그 말을 아주 강렬하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죠? 임기 말에라도. 그래서 그때는 좋아, 그때가 하나의 기회라면 기회였었는데, 그걸 이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그 맞받아치면서 또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개헌을 해야만 한다면 말이죠.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일에 오늘의 모임을 가지고 내일 아침 자 사설을 썼다면, 개헌 논의 관건, 국민 설득부터, 이렇게 저는 제목을 썼을 겁니다. 예. 아마 모르게 몰라도 내일 개헌 갖고 사서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쓴다면 국민 설득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 설득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 설득의 에너지는 글쎄요. 여기 국민주권회의라는 이제 조직이 지금 딱 떴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상당히 그 체제가 잘 갖춰지면서 명망이 있고 파워도 있는 최초의 조직 같습니다. 이 국민주권회의가. 그러니 이 조직을 중심으로 전국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시군구별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좀 냉소하더라도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전국운동 본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있어 보이게 한 각 시군구별로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뿔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중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게 물론 필요할 것 같죠. 다만, 적절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 눈치 보고 하다가 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표 산하 사람들이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 대표 대통령 후보죠, 뭐, 그죠? 예. 문재인 후보가 좀 속된 말로 뭐 미쳤습니까? 아, 내일 모레 대통령 될 사람이 뭐 왜 내가 총리합니까? 그죠? 어쩌다가 잘못하면 분권된 대통령 내가 왜 합니까? 저는 지금 수준에서 개헌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문재인 전 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어쩌면은 몰래 그 친박들한테 지시를 내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시까지 내릴 사람은 아니죠 그분이. 그러나 괜찮다. 적당한 시기에 저 개헌 한번 하시지 괜찮습니다라고 오케이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차기 시절에 차기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 시절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권력 유지,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아마 개헌을 not bad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안 돼. 택도 없어 라고 딱 제동을 걸 겁니다. 이런 것이 명백하게 느껴지는데 제 몸에
어떻게 국회의원들 180명 조찬 모임에 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그거 다 눈치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국회 내부에서 자기 리더십을 갖고 정세균 의장이나 3당 원내대표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래 그 쿠데타 하듯이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비밀회동을 해가지고 게릴라 하는 식으로 어느 날 150명이 우리 결의한다라고 확 후다닥 하는 방식. 거의 유일한 개헌 그 가능, only one way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마침 우리 저 네. 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기 다 비중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거 한번 굳이 아니 몹시 참고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게릴라 운동하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축사 또는 뭐 발표 쭉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뭐 개헌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는 전 그 위원님께서 개헌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도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또는 개헌이 뭐 지금 많은 민생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할 때이냐라는 또 얘기도 또 한편 있는데 전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의 공감을 끌어올리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여서 저는 조금 마음을 좀 놨어요. 뭐 개헌이 밥 먹여주느냐 개헌하지 말라는 그런 제가 사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신문에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있다면 전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1분 더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중간에 왜 끼어 지금. 네. 네. 저기 여기 지금 맨 앞에 우리 김두 수석 계시는데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김두 정치부장 때 제가 그때 정치부 차장이었습니다. 그때 김두 부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개헌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아마 그쯤 같은데 나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줄기차게.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김두 선배는 몹시 신중한 분이라 안 하겠지. 그런데 뭐 안 하겠 싫어서 하는 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무지한 열정이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나온 어떤 분보다도 저 혼자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절 동안 얼마나 그것을 갉아먹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 그저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정치를 소모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국회 중심으로 국회의원들한테 헌법개헌의 권력을 줘도 되겠는가 하는 느낌 드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팍 해가지고 내년 아까 우 총장님 말씀대로 4월 1일인가 그때까지 하면 제일 좋고 현실적으로 좀 약간 어렵다고 보기에 저는 차기 대통령이 말이죠. 오로지 자기 임기를 삭감하면서 헌법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대통령 공약이 나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아까 김종인 대표 경우에 2년 3개월짜리 대통령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정의화 의장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 나는요 딱 2년 뭐 3개월만 개헌하겠습니다. 만에. 그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개헌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말이죠. 가장 큰 정치력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서 저 대통령을 거행을 하겠다고 집정을 데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김종인 대표가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양극단의 친박이나 이 친문 다 제외하고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그 국가 국익 개혁 세력이 개헌만을 위한 2년 6개월 대통령이 하겠다. 저는 박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적을 단다면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김종인 대표, 저 이건 뭐 저기 개인적으로 생각 많이 하고 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2년 6개월인가 하면 이게 전제가 2000년이죠. 그죠? 2000년에 새 국회와 새 대통령이 동시에 시작하는 4년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2020년 국회 그대로 가고 차기 대통령은 2022년에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2년 터울로 해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교대로 하게 되면 좀 괜찮다고 봐요. 굳이 그러니까 그분도 2년 3개월 삭감하지 말고 6개월만 삭감하시면 돼요. 예. 2022년 12월 선거니까 나는 2022년 뭐 4월까지만 대통령 할게다.
그리고 헌법 끝내고 난 다음에 2022년 6월부터 새 대통령 뽑기. 이러면은 6개월만 삭감하시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예. 또 다른 건 남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주 우리 네, 전 의원님 아주 솔직한 그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신문에 뭐 한 그 몇 단 기사로 이렇게 보도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 한겨레 박 논설 위원님 말씀 듣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박찬수 논설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개헌론에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 두 가지 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87년 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굉장히 극심해졌다라는 인식, 확산, 맞습니다. 사실 국회 견제 잘 받지 않고 여론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써도 전혀 듣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제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미국에서 학문적으로는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상적으로 신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거의 매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학문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반해서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심화된 것이 과연 헌법 때문이냐, 이거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오늘 지금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문제로 지금 굉장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를 우리는 국회에서 두고 있죠. 어쨌든 뭐 야당이만 참석했습니다만은 국회 청문회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 이것을 수용하는 게 맞겠죠.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이번에 야삼당, 물론 이제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임 건의안 국회가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받겠냐?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이제까지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해임 건의안 받았고 또 그 전에 30 때 박정희 대통령도 오치성 내무부 장관이라든가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받았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된다고 과연 그걸 수용할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왕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헌법을 고쳐갖고 제어하는 게 과연 맞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니 그 전에 국회 청문회법이라든가 관련 법을 고쳐갖고서 강요들의 임면 절차에서 이제는 청문회에 적격, 부적격 의견만 낼 수 있는 거를 동의투표를 국회를 거치도록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방안들을 먼저 찾는 것들이 훨씬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그 최근에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이제 상시청문회법이 야당 주도 통과됐습니다만은 사실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 미국에서는 뭐 일상화돼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매일 그 미국 의회의 이제 일정이 특파원들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옵니다. 보면은 하루에 보통 6-7건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일반화된 관행이고 절차고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시청문회법 제도 하는 것 자체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미비한 제도 또는 관행을 고침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그 제왕적인 권한을 상당히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런 노력들을 먼저 국회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던 많은 권한이 분산이 되고 대통령의 그 권위, 특히 여당의 지배, 국회에 대한 우위가 많이 약화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약간 레트로액티브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을 고치는 게 그것만이 대안이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87년 체제 문제입니다. 87년 체제, 87년 체제가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쳐갖고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저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987년에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원한 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는 그거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사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들은 별 관심도 없었죠. 근데 그동안에 30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헌법을 한번 우리가 리뷰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점에서는 헌법을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다시 한번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제껴보면은 그만큼 지금의 개헌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87년에는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국회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했지만 사실 개헌특위는 하나의 그 절차적인 그 수단이었고, 어쨌든 개헌을 밀어붙인 거는 6월 항쟁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개헌을 향한 그런 국민들의 열망과 힘이 있느냐, 그런 것을 결집해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 개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현실성 의문보를 굉장히 강하게 갖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헌법 개정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심의 개헌특위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백이면 백 다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 주도의 개헌, 저는 국민들이 그거 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그 인기가 없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하지만, 그럼 그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나눠갖고 국회에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국민들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그래도 누굴 더 믿냐고 하면은 아마 대통령을 더 믿는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국회에 대한 신뢰, 입법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중심으로 뭐 특권 버리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그 개헌을 추진하려면은 장기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심의 개헌특위를 만들 게 아니라 한번 그 헌법 전체의 그 뭐가 문제인지, 모든 국민이 다 개개인이 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서 뭘 고쳐야 되는지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는 뭐 20명, 30명의 전문가 그런 그룹이 아니라 뭐 200명, 300명도 좋고, 그런 대규모의 어떤 만민공동회식에 한번 전 국민적 토론회 같은 것들을 조직해내서, 그래서 개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지 비로소 국민들이 아, 이게 개헌이 이러니까 개헌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인식이 각성되지,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 중심, 국회 중심의 개헌은 이거는 또 권력을 자기들이 갖고 자기들끼리 나눠왔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의원님께서는 좀 얼핏 보시면 좀 이야기가 어려운 복잡하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우선 분명한 것은 지금의 그 재앙적인 대통령 그 제의 폐해는 국회의 운영이나 다른 어떤 그 뭐 이 활동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오늘 전체 토론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당장 권력구조와 관련된 재앙적 뭐 대통령제와 관련된 이런 개헌이 꼭 필요한 거 아니다는 말씀을 유일하게 해주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먼저 저희들이 지금 토론을 이제 하겠는데요, 이제 자유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만 토론하는 거 아니고 프로에 계신 분들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손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약속이 있는데 딱 3분 이상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압축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기를 기대하고, 먼저 그러면 유일하게 권력 분립 제도의 문제점,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 해서 그걸 좀 약화시키고 의회 권한을 좀 강화시켜서
협치나 다원주의로 가야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다. 뭐 청문회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고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네, 얘기하십시오. 전대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패널들까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영기 논설위원은 저하고 같은 천가입니다마는 우리 천가 중에 저런 분이 코미디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임기를 2년 3개월 하겠다고 하는 김종인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는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헌법 개정을 원하는 주권회의인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권력 구조를 바꾼다.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 그런데 우리 박찬수 의원은 구태여 또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얼핏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이나 2년 6개월만 한다고 대통령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현재의 헌법하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 참모들에 의해서 그 임기는 5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우리 경험 측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변에 흐르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언제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논의해야 됩니다. 빨리 하지 않고서는 이 헌법 논의만 갖고는 도저히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년 적어도 8, 9월 또는 늦어도 10월까지는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이 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이 나고 나서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우리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10월 달에는 국회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빨리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하루빨리 개헌을 단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 뭐 간략하게 저기 죄송하지만 저번에 코미디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신상 발언일 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코미디언 같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30초만 얘기할게요. 지금 코미디언이 아니고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런 말씀 좀 조심한 말씀이십니다. 그러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무지하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첫째, 이미 전 국회의장이신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분이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 김종인 대표가 그거를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코미디언이면 그분들 다 코미디언 아닙니까? 그 다음, 지금 이 얘기는 엉터리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97년 집권 당시에 DJP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내각제 개헌에서 2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3년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40페이지짜리 정당 문서에서 합의했습니다. 정당 협약문으로. 국민회의와 자민연이. 그때 제가 저 기자회견 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주인공입니다. 그 코미디언 같은 말 하시면 곤란하죠. 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종인 그 저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2017년, 2018년인가요?
대선 때까지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 대선 후보한테 요구를 하거나 대선 후보가 스스로 얘기해서 자신의 임기는 그냥 2년으로만 끝이고 국회의원의 임기하고 맞춰서 같이 선거한다는 전제하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그런 결단을 갖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시면 개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또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 중간적인 선거로 이렇게 서로 가는 미국도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따로 국회의원 선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고 또 여기서 안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다음 대통령 개헌에 의한 대통령을 임기를 6년으로 해가지고 6년 동안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마치는 방법도 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철회해 주신 것으로 하고요. 예, 제가 저 전영기 의원을 코미디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코미디언처럼 재미있게 말씀을 했다 하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 한국정치발전연구소의 저 강상호입니다. 저는 그 몇 번의 개헌 토론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요. 네. 정치학자나 아니면 그 언론인들이 이 권력구조 문제나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토론이 돼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TV 토론까지도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년 중에 대통령제를 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국회의원 임기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각제로나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을 하게 되게 되면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또 내각 불신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같이 임기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내각 불신임이나 국회 해산을 하게 되면 임기는 또다시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제 임기를 단축을 약속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임기를 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택 교수께서는 아마 그 내각제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나온 책을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저는 내각제라고 하는 그 출발 자체가 이 편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과 같이 영연방 국가이거나 아니면은 일본의 입헌 군주제이거나 아니면 아랍의 군주제 아니면 북유럽 중에서 일부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내각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만은 왕이 없는 나라에서는 내각제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우리가 이게 국채라는 개념, 정체라는 개념을 반영한다면은 내각제라는 말은 입헌 군주제 하에서 쓸 수 있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데 이것이 총리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그럴 경우에는 아마 독일이 되겠죠. 아니면은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그럼 불란스가 되겠죠.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총리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통령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는 가능하지만은 이 용어 자체가 예. 내각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혼수 논의가 되겠습니다. 저 난상 토론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 일단 주제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다른 관행과 우리가 활동을 달리하면서 극복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를 제가 물어봤는데 약간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왕 다른 방향으로 나갔지만 지금 마지막 그 얘기하신 분 내각제는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강 교수님 간단히 얘기 그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내각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발명된 거죠.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인벤션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내각제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진화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볼루션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왕이 있는 나라에서 의회와 국왕의 관계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국왕이 있는 나라에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되게 많이 있죠. 아일랜드도 있고 말씀하신 독일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포인트는 사실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왕이든 실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상징적이고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남아있느냐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사회에서 자그마한 사건도 다 정치적, 정파적 그리고 국가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대통령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때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의 역할을 통합의 상징과 상징적인 존재,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그런 인물로 놓이게 되면 그런 총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야말로 정말 실무적이거나 정파적인 것들의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각제에서는. 근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행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화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무슨 밀양의 송전탑 사건도 대통령한테 가고 뭐 세월호도 대통령한테 가고 모든 사안은 다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 가나하고 축구해서 2대0으로 진 것도 노무현 탓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너무나 피곤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이런 각종 갈등이나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국가의 통합 그다음에 시민적 통합 이런 거를 그리고 갈등해서 이런 걸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권위와 실질적인 그 권력을 수행하는 그 힘 그러니까 head of government와 head of state 국가의 원수와 정부의 책임자를 분리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강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간단하게 3분 내로 해주십시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권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할 때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집정제 분권형을 그냥 프랑스식인 이원집정제로 그냥 상당히 단순화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분권형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이원집정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준대통령제 분권형하고 준내각제 대통령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에 대한 앞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구체적인 그런 논의는 다음 토론에서 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또 국민적인 그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민들이 개헌을 하자고 이렇게 추동해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느냐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그러면 그런 힘을 갖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 하실 말씀 계시면 손들어 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3분 내로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가능하면요. 네.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러죠. 체크 앤드 밸런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보다 지금 강론 부분을 지금 주로 말씀을 하세요. 개헌의 당위는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잘 살고 평화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개헌 유무를 관계없이 모든 국민한테 칭송받고 합의체를 이룬다면 그 개헌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연 12년째 세계 자살 1위예요. 연 12년째. 그리고 1년에 16,000명의 자살은요. 사상 유례가 없어요. 그것도 12년째.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극살하는 게 연간 80건.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게 40건. 성형의 왕국. 이혼의 왕국, 저출산의 왕국 이 오명을 벗어나는데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서를 좀 바꾸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접근해보는 것 정치적인 접근 말고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 좋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요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밖에 있는 국민들의 활동이 상호 이렇게 서로 간에 보완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맞물러 이렇게 상승할 때만이 개헌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요. 아까 저 강 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들이 빨리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언제까지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전에 말입니다. 지금 185명의 그 의원들이 진정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먼저 할 일이요. 그 국회의원들 이름으로 국회 개헌 특위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요. 마치 법안 발의하는 것처럼 우선 국회가 개헌 특위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먼저요. 특위가 있어서 좀 활동을 해나가면서 언제까지 뭐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말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계신다면은 법안을 갖다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3개 정당에 다 간사도 계시는데 먼저 이 정세균 의장이 뭐 특위 만들자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또 정세균 의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특위가 안 됩니까 하니까 어느 특정 정당 한 당에서 소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뭐 당의 의원들이 3당이 뭉쳐가지고 개헌특위 발의안을 내는 겁니다. 발의해가지고 정말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이제 활동이 되겠죠. 저는 그리고 기양지사 발의안을 만들 때 제가 옛날에 선거법 개정특위도 우리가 활동해 봤는데 거기도 민간인들이 들어왔어요. 절반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고 심지어 결의도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특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특위안을 내면서 민간인도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라 겁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 그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논의가 무르익어 가면 발의안을 또 언제까지 내겠다는 얘기는 밖에 있는 또 포럼에 또 의원들이 또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선 그것을 바라고 싶은데 여기 계시는 권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오늘 그 여야 3당 운영위원 회의에서 일단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지도부에 네. 아, 국회 개헌 특위를 설치하라라고 저희들이 성명서를 일단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까? 예, 예. 성명을 네. 선언하고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반응이 없으면은 금방 우리 이상수 선배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그 특위안을 발의하는 그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헌 논의 저희들은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쭉 그 논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18대, 19대 그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우리 박형준 총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쭉 해가지고 준비된 안은 있습니다. 강창희 의장 때 그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가고 여야 3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성안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논의를 시작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고 그 다음 이 개헌 주제가 조문 하나 만드는데 의견이 다 틀립니다. 이거 하나 정말 의견 모으는데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광범위하고 굉장히 델리킷한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논의 주제는 그 강창희 의장 때 만든 민간인들이 만든 안,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게 또 부족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또 오늘 같은 주권에 의해서 안이 나오면 그걸 갖고 또 저희들이 같이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발의를 그 정말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정말 그 국회 그 포럼이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특위가 뭐 필요 없다. 특위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일정하게 발의를 언제까지 한다고 선언할 수 있고 또 발의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좋은데요. 저는 경험적으로 봐서 그것이 오히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빨리 특위라도 우선 만들어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들이 만든 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특위에서 선택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위를 먼저 만드는 것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다른 분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계시면. 네. 반재철 저 의원님.
일반적인 그러한 제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헌법 개정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정치 개혁이 먼저냐, 헌법 개정이 먼저냐, 어느 것부터 소홀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했을 때에 정치 문제는 참 힘들다, 이거는. 그래서 헌법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자 이런 그 시민사회의 의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지금 그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러면 언론과 또 이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정치 쪽에다가 그 정치 개혁을 하라고 하는 압박을 더 강하게 강력하게 했을 때에 그 시너지 효과를 이 헌법 개정하는 데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두 분 그 언론인 논설위원 두 분 선생님께서는 과연 정말로 진정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 개정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병행하는 이런 그 수순을 밟는 것은 어떻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간 좀 그 답변을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그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요, 4시 50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좀 계속해서 토론을 좀 해보고 싶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한 20분 정도 더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례지만. 좀 논의를 좀 저는 많이 해보고 싶고요. 이제 정말 논의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정말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자연스럽게 나가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 반 선생님 말씀하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리 언론사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일정 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보다도 우리 정치 개혁이 훨씬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쉽고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 가령 그 요즘 국회에서 이제 특권 내려놓기 운동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권한을 주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저어하는 이유는 그 대통령은 방향은 잘못됐지만 적어도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떤 개인적 사심이 그 크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가령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한 명을 진짜 친인척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당장 비난 엄청 받거든요. 전화 한 통화 이렇게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해도 이거 갑질한 거 아니냐고 비난받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뭔가 권한을 주면 자기 사익을 챙길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은 까닭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 즉 국회의원들, 국회와 입법부의 권위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 개혁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사실은 헌법 개정보다 훨씬 그 수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헌법 개정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헌법 개정은 정말 그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전문가들, 저는 아까 전문가들 중심의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런 헌법에 담겨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진짜 헌법의 조항들이 나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 굉장히 지난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어도 이번 그 내년 대선 때까지 개헌을 하고 그런 단기간의 개헌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걱정스럽게 질문을 주신 분,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보다 더 개헌을 원합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답니다. 강력하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느낌을 얘기 드린 거고요. 저는요, 이 무슨 일이, 정치적인 일은 특히 여건이 무르익어서 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서서 선봉에 서서 깃발을 꽂고 나갈 때 따라오는 거죠. 그게 정치죠. 특히 개헌은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은 이렇지만 그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나서듯이 누가 자기 돈 바치고 자기 조직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금 필요한 게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 이 개헌 지도자. 그다음에 그 개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조직을 해야 되니까. 조직. 그다음에 메시지.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이런 세 가지, 이 지도자가 우선 딱 하나 깃발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돈과 조직과 이 메시지를 딱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저는 이 언론 포섭을 좀 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들을 한 10명 끌어모아가지고 김영란법이니까 각각 N분의 1 돈 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 열정으로 호소를 하면 언론인들은 굉장히 애국적인 정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직업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칼럼 쓰고 사서 쓰고 그러면 붐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조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한 200개 되는 각 지방에 열정적인 사람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을 개헌 조직을 만드는 거죠. 국회는 아까 보니까 권선동이랑 우영근 두 분을 지도자로 내세워가지고 국회 연락관으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이 주권회의와 국회의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우습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거 하고 싶으면요. 국회의장을 꼬십시오. 예. 국회의장이 저는 두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권 내려놓기랑,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헌, 특위. 정세균 의장 본인 대통령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호소를 해서 나 국회의장 하면서 임기 중에 난 개헌하는 거 내 인생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두 개만 하겠다. 이걸 호소를 해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은 네. 국회의장이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대회, 그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개헌 대회를 하시는 거죠. 네. 이런 몇 가지를 쫙 풀어놓고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왜 해야 되는가 아주 짧게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계의 어떤 강대국도 말이죠.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8년 미만으로 집권하는 데 없습니다. 미국도 8년 보장돼 있고요. 옛날에 그 카터 대통령 빼고는. 그다음에 중국은 10년씩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예 시진핑은 15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일본, 총리 잘하니까 지금 10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아베가? 러시아는 아예 건너뛰어갖고 15년, 20년 합니다. 이거요, 저는 다른 거 모든 거 제쳐놓고 아까 여러 가지 그 민생의 어려움들 얘기했는데 그 민생 하나하나 이 집행에서 효과를 나타날까지 8년 걸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저는요, 아주 좀 희화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8년 장기 집권을 허락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획을 할 수 있는 집권의 기간을 허락해야 된다. 이거를 국민에게 호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그 협치가 지금 부재하잖아요. 극단과 증오의 정치 구조.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이 없는 나라, 증오가 없는 나라.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내걸고 깃발을 들면 저는 조직만 잘하고 전략을 잘 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각범 그 교수께서 한 3분 얘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좀만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가능하면 주제를 좀 맞춰서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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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나 여러 가지 이제 등등등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연관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마이크로 얘기하십시오. 우리나라 국회나 헌법 개정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정치와 국민이 잘 소통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이 우리는 숨기고 있습니다. 우린 그 쪽새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조선인들한테 흰색과 검정색을 쓰게 했습니다. 칼라를 쓰면 정치적이 활성화한다.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백인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칼라를 쓰면 좋은 아이디어 있을 때 우린 쪽새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다 대한민국 조선인들을 다 발목에다가 끈앞을 쫓매놨습니다. 쪽새를 채웠습니다. 그 쪽새를 풀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새로 쓰지를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고 삼아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억압 시킨 쪽새를 풀어야 된다. 발목의 끈을 짬맸습니다. 그걸 풀어야 된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걸 가지고서 여태까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 정치 세계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중국이 이용만 당할 것이다. 중국은 쪽새를 키우는 것은 조선인은 세계를 뻗어나가지 말라. 개혁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일본 이런 백제의 후손이란 일본한테도 접근을 못하게 한 겁니다. 합치면 중국 대륙을 칠 수 있다는 게 그 지금은 미국과 일본과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 다시 새겨야 됩니다. 쪽새를 풀은 이상입니다. 그저 두 분 이제 옆에 발표하신 분이 한 3분씩 얘기하겠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 그러고 저기 아니, 됐습니다. 우리 저기 전명기 우리 논설위원장이 너무 시원스러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논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자는 데 다 동의하면서도 그 제도 중에서 선거법 등 정당법 이런 걸 먼저 고치자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헌을 한 다음에 그 국면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법을 고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우선 개헌 국면이기 때문에 개헌을 먼저 얘기하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시고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두 분께서는 가능한 포커스를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고 과연 국민들의 그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 점에 관해서 전문가로서 두 분이 짧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각범 교수께서. 네,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너럴 일렉트릭, 시멘스 같은 세계 굴지의 하드웨어 업체들이 하드웨어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그 회사를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꿈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명명하기를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조선공업을 어렵죠. 지금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스스로의 경제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이 영도에 있는 그 조선소 폐쇄하려고 그랬을 때 안 되게 정치적인 세력이 희망버스니 뭐니 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치가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데서 막기 때문에 이 혁신의 시대에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 그건 뭡니까? 진보, 보수, 그게 다 19세기 이데올로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의 갈등에 부추겨가지고 정권을 잡겠습니까? 최근에는 세대 갈등도 부추기고 있는데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정치가 더 이상 이 사회적 갈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사유화되어 있는 권력을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사유화되어 있는 권력의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집단이 지배하는 체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중국도 집단 지도체제고 아까 내각제의 대표로 말씀하신 독일도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독일의 지역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포스터에 국회의원 얼굴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말씀드리고 토론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연방의회 의원 선거에 지역 포스터에 그 지역의 후보자 사진이 안 나오고 누구 사진이 나왔냐? 총리 후보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총리를 정점으로 한 집단 지배 체제를 구사하는 것이 독일의 내각제입니다. 따라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분권형이냐 지금 그 논의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체제, 그거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말씀 좋으신데 가능하면 그 저희들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에 가능한 맞춰서 얘기해 주라고 했었기 때문에 강 교수님 거기에 맞춰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차가 있는데요. 제 차가 1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낡았죠. 그래서 뭐 부식된 데도 많고 뭐 의자도 좀 낡아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차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이걸 바꾸고 싶은데 일단 돈도 많이 들고 그 지금 웬만하면 또 잘 굴러가는데 또 팔자니 좀 아깝기도 하고 지금 우리 헌법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하기는 한데 딱히 뭐 또 그렇다고 또 밟으면 또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오늘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 힘은 정치권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정치권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초까지 한다는 거는 뭐 저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방식은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특위를 만드는 거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특위는 뭐 만들어서 그건 장기적으로 활동하면 되는 거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주자들이 자기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 그래서 명확한 일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만약에 그럼 뭐 한 5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벌게 되니까 5, 6년의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 정치권이 신망을 못 얻고 있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개혁 뭐 선거제도든 뭐든 고치고 또 한편으로는 개헌과 관련되어 있는 공론화 과정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거치고 그리고 그 일정한 어느 최종점을 향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점을 향해서 사회가 달려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반론을 갖다가 펴고 싶지만 네. 제가 말이 많아서 네. 얘기 않겠는데 혹시 프로에서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면서 아니다 뭐 내년 초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논리적으로 펼칠 분이 계신가요? 얘기하죠. 네. 좀 계셔보세요. 의도가 제가 죽이.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김혜정.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강원택 교수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제 조직 체인지 앤 이노베이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같은 그 NGO 단체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단체는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습니다. 처음 와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체인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허쉬의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마 저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틀림없이 개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 안에 솔루션이 들어있습니다. 단지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 그거는 이각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지성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로 국민에게 물으면 하루면 끝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저희가 이 단체가 어차피 그러한 스타형 네트워크 구조가 돼 있다면 어차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또 안 그러면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퍼포먼스도 필요하겠죠. 저희 안에 틀림없이 해답이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않고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강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다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네, 3분 정도요. 제가 아마 지금 마감 시간이 돼서 사실 뭐 이제 오늘 첫 모임이니까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그 원로 물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후쿠시마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을 했더니 아주 점잖은 분인데 환경운동을 오래 해오십니다.
큰 사고가 나는 것밖에 대책이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 분권형이 좋으냐 내각제가 좋으냐 그거 논의하는 거가 사실은 초점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지금 닥친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닥쳐오는 복합위기를 넘어서는데 지금 이런 리더십과 이런 시스템과 이런 정치권과 이런 오피니언을 가지고는 너무 심각하다. 이게 파국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거기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데 대한 공감이 먼저 전제가 되고 얘기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공감대는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 이 모임이 그런 공감대를 앞으로 그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다들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보다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내가 특정인을 갖다가 빗대서 얘기하지 않지만 정권교체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인물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우리 같은 이런 현재 정치 상황이 중단되겠느냐. 제도적인 것도 바꾸면서 인물도 바꿔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 개혁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아까 저 우리 전영기 의원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느냐. 뭐 국민들을 설득하라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 상당히 소박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리합니다. 지금 70% 정도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어떻게 개헌을 해야 되냐는 그 방법론에 관해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설득을 많이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초까지도 국회나 우리 모임에서 단일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 그건 완벽한 전체 안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원포인트는 아니고요. 몇 개 포인트만 해서 개헌을 또 먼저 하고 연성헌법으로 바꾼 다음에 또다시 나중에 국민들이 또 발안해가지고 또다시 고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끌어내가지고 합의해서 개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내년 선거를 할 수 없이 치러야 된다. 이런 패배주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있다. 정치는 가능한 예술이다. 뭐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보겠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런 방법은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고 우리 정말 비장의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뭉쳐서 해냅니다. 내겠다는 건 각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다른 얘기 특별히 없으면요. 오늘 우리 저 다들 뭐 마음속으로 이제 얘기를 갖고 있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계시겠지만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끝낼까요? 얘기하자.